근데 우리가 이게 달고 짠 걸 아예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조금 줄여보자 뭐 이럴 생각을 하고 그렇지. 있는데요. 네. 지금 만나볼 분은요. 무려 15년째 단맛의 늪에 빠져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맛을 우리인가? 줄이려고 해도요. 네. 번번이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단맛과 사랑에 빠진 사례자의 일상은? 식사 준비 도중 찬장에서 설탕을 꺼내는데 설탕 한 숟가락을 듬뿍 벗어넣는 그 간을 살짝 본 후 애매한 표정. 다시 설탕을 넣고 한 번 더 맛을 보는 사례자.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듯 이번엔 설탕을 마구 들이붓는데 밥에도 좀 단맛이 들어가면 좀 맛있는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달콤한 과일마저 설탕을 뿌려먹고 콜라와 과자를 달고 사는 그 밥은 밥대로 좀 맛이 있어야 되고 또 디저트는 단맛이 있어야지 디저트니까요. 글라스 커피. 네가 좋아하는 땅. 아, 땅. 저거 좀 그만 먹어. 걱정된다. 달게만 하지 마. 적당히. 적당히. 하지만 열심히 떡볶이에 설탕을 추가하는 사례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뒤로 한 채 한참 동안 넣고 또 넣길 반복하는데 이것은 떡볶이인가 설탕볶이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 맛있겠네. 야, 야. 아, 너무 달아. 와. 밥맛 없인 하루도 못 산다는 그 고등학생 이후로 15년째 반복 중인 단맛 중독 식습관. 냉장고마저 단 음식이 모든 칸을 정복한 상황. 가족력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당뇨가 좀 있으셔서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당뇨 전 단계 정도. 반드시 단맛을 줄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